여러분 안녕하세요. 베트남어 홍빛난 쌤님입니다. 여러분 6월 모의고사 스스로 하느라 너무나 고생 많았어요. 자,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시련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선생님을 너무 기쁘게 합니다. 네, 자 우리 6월 모의고사 잘 봤나요? 네,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그 파트별로 총평을 좀 해볼 텐데 결론은 정말 역대급으로 쉬웠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물론 이거는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한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. 자, 우리 첫 번째로 발음 파트. 발음 파트에서 나오는 항상 세 문제가 나오는데 철자 문제와 그 다음에 자음 발음에 이제 똑같은 거 고르는 문제, 그 다음에 성조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철자에서는 과일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철자가 같은 거, 그러니까 자음이 같은 거 고르는 거는 모두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더라도 성조 문제가 물고기가 나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출제자분들이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을 텐데 힘내라 라는 걸로 이제까지 나온 이제까지 수능한 2, 3년 중에서도 가장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문법 파트인데 문법에서 단어편, 그 다음에 구문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문법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로 골라서 출제가 되었어요. 그래서 빈칸 넣기 같은 경우도 이게 개념 강의만 들어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왔고 네, 구문 문제 같은 경우도 가장 쉽게 배우는 것이 또 나왔으며 자 뭔지는 여러분 프로문 친구들은 알아요. 그다음에 비교급이 출제되고 종별사가 나왔는데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나왔습니다. 신유형은 없었고요. 자 회화에서도 똑같아요. 뭔가 새로운 주제가 나오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가장 좀 여러분이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주제는 이제 환전 파트 그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까지 개념 강의를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바로 풀 수 있게. 그 다음에 보통은 선지가 다섯 개면 두 개 중에서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아예 없었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혹시 회화 부분, 문법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기본기를 다시 익히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문화 파트에서 이렇게 어렵게 하려면 또 한없이 더 어렵게 낼 수 있지만 문화 파트도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. 주제가 조금 익숙치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밑선성지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으나 이 선지를 보면은 답이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구조라고 해야 되나? 아예 그냥 그 본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이제 선지로 나오니까 단어만 대조해봐도 답을 고르기 좀 어렵지가 않았거든요. 네, 수능이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다. 네. 자, 여러분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고,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가장 쉬운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하지만 지금 6월 모의고사니까 여러분의 이제 기본기를 내가 잘했나 혹은 기본기가 내가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알아가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신유형이 올해 출제될런지는 구평을 봐야지 알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. 문제는 여러분 너무너무 쉬웠으나 여러분의 기본기를 잘 닦았는지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험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구평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열심히 정진해 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선생님은 해설 강의로 찾아가도록 할게요. 고생 많았어요, 여러분.